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튜닝 자동차 박람회에 처음으로 정부가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튜닝차 박람회를 계기로 튜닝 시장 붐을 이어가겠다는 목표인데요. 다만 완성차 업체의 튜닝차 보증 거부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튜닝 부품을 장착한 차들이 즐비합니다. 7천만 원을 들여 내외관은 물론 엔진까지 개조해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킨 튜닝 자동차도 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튜닝 자동차 박람회인 오토살롱에 출품된 전시 차량들입니다. 70여 개 튜닝 업체가 참여한 이번 오토살롱에는 처음으로 국토부와 산업부 등 정부가 공식 주최 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튜닝 자동차 규제 완화의 원년으로 삼고 튜닝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이유도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튜닝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캠핑카와 푸드트럭 같은 생계형 자동차의 튜닝 규제를 완화하는 등 튜닝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아직 튜닝 활성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토로합니다. 그중 튜닝한 자동차를 완성차 업체가 보증하도록 하는 정책을 첫 번째 숙제로 꼽았습니다. 진전이 없고요. 이 부분도 사실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그 인증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증사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를 반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장 확대 관건인 튜닝 자동차용 보험도 국토부가 내년 1월까지 제도 변경을 통해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금융권은 어렵다는 입장. 보험업계 관계자는 튜닝 보험을 만들기 위해선 부품에 대한 인증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내년 1월 출시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튜닝업계는 올해 안에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어렵게 조성한 튜닝 시장 붐도 사그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영민입니다.